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21 비교 구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비교 구문이 될 텐데요. 비교급 상당히 중요하죠? 네, 비교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스 1,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사, 어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되겠고요. 위치죠? 그다음에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교를 하는 거죠. 보통 er을 붙이는 게 비교급이 되겠고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est, 그렇죠? 요거를 붙이는 것이 최상급이 되겠죠. 그리고 삼음절 이상의 긴 단어에서는 비교급에 more를 붙이고, 그죠? 원급이 important라면 비교급은 more importan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상급은 most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이거는 근데 기본적인 거몇 가지를 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비교급은 세 가지 정도 비교급이 있는데 우등 비교라는 것부터 공부할게요. 우등 비교. 예, 요거부터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등 비교는 뭐냐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우등 비교예요. 그러니까 우등 비교의 공식은 비교급을 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급에다가 이하를 붙이던가 아니면은 모어를 붙이고 원급을 쓰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then을 써주는 거. 자, 요게 비교급. 우등 비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s smarter than I 이런 식으로. 그는 나보다 더 영리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the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이렇게.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재밌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우등 비교라고 해요. 우등 비교. 예. 다음 두 번째는 동등 비교. 동등 비교는 뭐겠습니까? 뭐뭐만큼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as가 나오고요. 원급을 써요. 비교급을 쓰지 않고 원급을 쓰죠. as 원급 as의 형태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she is as tall as he 이렇게 가죠. 그녀는 그만큼 키가 크다. as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이렇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열등 비교예요. 열등 비교라는 건 뭐냐면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거는 뭐냐 하면 less 원급 than을 씁니다. less 원급 than 이걸 기억하세요. less 원급 than. 예를 들어서 he is less smart than she 이렇게 돼요. 그는 그녀보다 덜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조건 less 원급 된 이것을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등 비교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등 비교. 그다음에 동등 비교도 엄청 많이 쓰죠. 그다음에 열등 비교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이세 가지의 비교급을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in order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your desire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당신의 욕심이 should be 당신의 실패에 대한 공포보다 더 커야만 한다. then이 나오죠, then. 그죠? then이 나오는 것은 비교급이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그쵸? then은 비교급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greater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죠? 원급, 비교급, 그다음에 최상급. 자, 최상급은 제가 앞에 설명 안 했지만 어떻게 돼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더를 반드시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최상급을 쓰고, 뒤에 in이나 of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을 쓴 다음에 in을 쓰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돼요, 해석이. of를 쓰면, 뭐뭐 중에서가 돼요. 오케이? 내가 셋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럴 때는 of를 쓰는 것이고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 이럴 때는 우리 반에서니까 in my clas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그렇고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볼게요. 알렉스는
강아지이다. 그렇죠? 어떤 강아지죠? Almost as big as가 되겠죠. As 원급 as. 오케이. 사자만큼 큰, 거의 사자만큼 큰 강아지다. 어, 엄청 크네요. 예. 개가 진짜 개 크네요. 예. 그다음 2번 다이아몬드는 대니 나왔죠? 대니 나오면 앞에 무슨 급? 비교급이 나와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더 오래됐다 라는 뜻이죠. Nearly everything else on Earth요.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됐다. 가장 오래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Baked food, 이거는 이제 구운 음식이죠. 구운 음식은 Fried food는 튀긴 음식이에요. 튀긴 음식보다 대니 나왔으니까 무슨 급? 여기는 비교급 나와줘야죠. 더 낫다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 엘레펀트,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have the, 일단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급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가 붙지 않습니다. 예, 최상급에 더를 붙이는 거죠. 최상급에 더를 붙이는 거지 비교급에는 좀 이따 배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then도 없죠. 비교급은 then이 나와줘야 되는데 더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e world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거니까 최상급 biggest ears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더가 역시 붙었죠. 이렇게 끊고 내가 지금까지 가봤던 have been은 가본 거죠. 가봤던 곳 중에서 가장 놀라운 도시이다. 가장 놀라운 도시. 그래서 most amazing cit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케이스 2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봐봐요. 병렬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제 비교급이니까 den을 앞에다 두고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성격이 같아야 된다.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오케이? 봐봐요.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은 It's a lot harder. 훨씬 더 어렵다. 뭐보다? 이것을 읽는 것보다죠. 그러면 앞에서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이 지금 비교되고 있죠. 앞에서 speak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reading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네. 특히 소유대명사 올자리 주인데 요건 이제 문장으로 볼게요. I would rather stay home. Would rather A than B. 수거예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랑 밥을 먹느니 차라리 집에서 자면 짜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집에 있겠어. 뭐 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보다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뭐가 걸린 거죠? stay와 go가 걸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go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if you wanted to learn know a country,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learning about its culture, 이것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just as important as예요. as는 동등 비교로서 뭐뭐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었죠. 뭐만큼?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다. 문화를 배우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뭐랑 뭐랑 병렬이 돼요? 배우는 것과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further study까지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해요. 원래는 비교급에 더를 붙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구문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를 흔히 더비 구문이라고 하죠. 더비 구문. 그래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harder you try, 네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뒤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가요. 그래서 더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the harder you try,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the better you get, 더 많이 너는 얻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the more, 더 많이 she thought about the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더 많이 생각할수록 the more confused she became, 더 그녀는 뭐가 된다?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죠. Much, even, still, a lot, little.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엠파스 이렇게 외웠었는데, 엠파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네이버나 구글 말고 엠파스라는 그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예, 서칭 엔진이. 이거 진짜 완전 옛날 얘기인데, 예, 선생님이 처음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걸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엠파스로 배웠다,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 even, 그 다음에 much, far, a lot, still, 이렇게 다섯 개. 여기가 이제 비교급을 수식한다. 그래서 훨씬이라는 뜻이 된다. 훨씬.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이럴 때. 오케이? 중요한 건 이해죠.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오답,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틀린 거 고르는 거에서. 오케이? 보면 rabbit, 토끼, that live in hot desert. 뜨거운 사막에 사는 토끼들은 가지고 있다. 훨씬 더 큰 귀를. 오케이? 더 큰 귀. 비교급을 수식해 주니까 very 안 되고 much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포인트 엑서사이즈 볼게요. 여기 버릴게요. 앞에 거 버리고 뒤에 거부터. 디즈니의 프로즌은 지금 더가 나왔죠, 일단. 예, 더가 나왔으면 최상급의 확률이 높죠. 오브 올 타임이 또 최상급의 힌트예요. 역사상 지금껏, 이 지금껏 이런 뜻이에요. 지금껏. 지금껏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이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네덜란드가 점수를 낸 거죠. 골을 넣은 거죠. 예. 사커 매치에서 10분 후에 10분 지나고 골을 넣었다. 그리고 되게 잘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프타임이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잉글랜드가 더 잘했다. 둘 중에 더 잘한 거죠. 그죠? 둘 중에 더 잘한 거니까 better이 돼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얘가 더 잘했다. 잉글랜드가 더 잘했다. 이거 비교급이죠. 예. 그래서 better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3번. 부모들은 발견한다. 이거 find A, B예요. A가 B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의 아가들이 playing, 노는 것을 발견했다. 오케이? 근데 보면 뒤에 then이 나왔죠. 뭔가 비교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해. 좀 어려워요. 비교급이 나와, then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비교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급. 근데 머치는 비교급이 아니죠. 머치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거지 비교급이 아니죠. 모어리 비교급이죠. 더 많이. 그러니까 그 보면은 박스 안에 있는 장난감보다 이 박스를 가지고 뭐예요? 박스를 가지고 더 많이 논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귀엽네. 그죠? 예. 그러니까 비교급이 나와 줘야 되니까 머치가 아니라 뭘로 가져야 된다. 요걸 이해하시고요. 알겠죠? 그다음 It can be scary to start a new relationship.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좀 무섭다. 왜냐하면 이거는 더비 구문이네요. 딱 보면. 그죠? 그러면 당신이 the closer you are to someone,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the easier it is to hurt them. 그들을 hurt them. 뭐 하는 거죠? 이 상처를 입히는 거.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더비 구문. 그 다음 Riding a bike to school or work. 학교나 직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aking the stairs instead of elevator. 엘리베이터 대신에 instead of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가는 거죠. 계단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는 것은 are as natural,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만큼 brushing your teeth after meals, 당신이 밥 먹은 뒤에 양치를 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병렬 구조 문제죠. 앞에서 뭘 썼죠? riding과 taking이라는 ing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ing를 써줘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small talk. small talk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막 떠들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기술이다. Like walking, running, or riding. Like는 뭐처럼이라는 뜻이죠. 걷고 뛰고 쓰는 것처럼. We are able to do it at some level.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되게 걷기를 잘하는 사람, 뛰기를 잘하는 사람,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모든 사람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t some level 사람마다 수준은 좀 다르지만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the way to get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better이 나왔으니까 better를 꾸며주는 비교급 강조 부사가 나와줘야 되고 better이 안 되고 much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get better 하면 훨씬 나아지는 거죠. 걷거나 뛰는 거 이런 거 나 훨씬 더 나아지는 훨씬 더 나아지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항상 해석이 중요한 거고요. 그죠? 네, 여기까지 되겠고 비교급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동등비교, 열등비교, 우등비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렬구조 앞에서 썼던 거와 똑같은 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21번 포인트 21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